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그리로 돌아갈 수 없다. 어찌 보면 좀 무시무시한 말이고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고 달라질 세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이미 도래한 언택트 시대를 투자자의 시각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좀 속 깊은 얘기, 깊이 있는 시선으로 다루겠습니다. 딥사이트 오늘 첫 코너인데요.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고요. 네, 그렇네요. 마침 오늘은 이제 저희가 언택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미국 주가가 너무 하락하고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오늘 하루인데 네. 투자업계에 직접 계시진 않겠지만 최근에 코로나 사태,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주가 급등 이런 데 대해서는 혹시 시각이 좀 있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제가 전 직장이 이제 국책연구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국가기관과 아직도 이제 회의를 많이 하는데요. 네. 사실 실물 부분하고 지금 종합 주가 지수의 움직임은 분명히 다른 방향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4월 달 정도에 있었던 회의로 기억하는데요. 금융위에서는 너무 주가가 빨리 올라가니까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도 있었었고요. 그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너무 과열되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지금 너무 지금 증시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 같다. 과도한 네. 투자는 좀 절제해달라는 보도자료 정도 내는 걸로 마무리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처럼 지금 주가는 분명 실물 부분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KDI를 비롯한 많은 국책기관들은 실물 부분의 경기 하락을 점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이런 게 있어서 참 저도 투자자로서 우울합니다. 네. 투자를 하시는 개인적인 네.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예. 박 교수, 요즘 뭐 사면 돼? 뭐 주식시장 계속 가는 거에 개인적으로 뭐 여쭤보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네. 한번 반추해 보시면 네.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고 나서 실물 부분의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금융 부분은 대응이 빠르지만 네. 실물이라는 건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수주한 걸로 가동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주 절벽이라는 그 효과는 차년도나 차차년도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 부분에 투영되는 것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이때부터가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사실 주제는 그건 아닌데 워낙 그 미국 증시의 변동성 자체가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크게 나왔고 우리가 그 시장을 바라보고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코로나 때문에 바뀔 이 세상, 언택트가 미치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 그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분야와 관련 섹터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서 오늘은 소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겪고 있는 이 언택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 보도된 것, 이것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언택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집콕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할 수 없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고착화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 그칠 것이냐. 상당 부분 문화가 바뀌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집콕 문화가 보편적인 추세로 점점 진화발전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이라는 건 습관의 근거한 경우가 많아요. 예. 자기가 주로 습관적으로 투자하는 곳에 투자하고 습관적으로 물건 사는 곳에서 물건을 소비하고 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 특히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 신규 매출을 올린 그리고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곳을 보면 그동안 좀처럼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지 않았던 50대 이상의 신규 가입자가 많아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저도 집안의 어르신들에게 앱 깔고 설명해드려도 또 깜빡깜빡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자주 쓰는 물건은 그냥 집 앞에 있는 대형마트 가시는 게 통상적인데 옛날에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맞습니다.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네.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진짜 거야. 익숙해지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가기도 귀찮다고 하시는 거죠. 그다음 위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을 강요된 상황에서 네. 이것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도 소비도 많은 부분이 집에서 하는 형태로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집에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온라인 결제 뭐 이런 쪽인데 그런 산업은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러면 산업이 좀 가속화되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그래서 오프라인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했던 곳에서도 네. 온라인으로
트랜스퍼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 분야가 다 그럴 거예요. 예, 지난번에 제가 갔던 회의에는 전시 박람회 관련한 업계 분들과 네. 대책회의를 하는데 예. 이제 전문가로서 갔었었는데요. 그분들도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오프라인 대형 박람회 같은 건 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집에서 우리 박람회에 참여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런 고민들을 해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따라서 이런 집콕이나 언택 문화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시작이다. 산업 측면에서도 이제 특별히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관련주에 많은 건데 주가는 사실은 굉장히 선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는 뭐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것처럼 먼저 가니까 그렇죠. 산책하는 개가 먼저 갈 수 있고 주인이 따라가지만 어쨌든 앞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 네, 그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언택트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집콕 문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재택근무인데요. 영화 킹스맨이라는 곳에서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못 봤는데 그런 영화를 다룬 건지 재택근무가 사실 그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얘기는 많았지만 선뜻 사실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 역시 좀 할 수 없이 간 바가 있습니다. 근데 효율이 그만큼 따라오나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네. 들어보면 효율성이 나쁘지 않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잉여 인력, 스페어 인력들을 대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선도적으로 재택근무를 활용을 했었고요. 예. 그 과정에서 해보니까 업무 유실이 별로 유발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업장 같은 경우, 중소기업 네. 같은 경우도 대체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재택근무 문화를 덜 차용할 것이 라고 저는 진단했었는데 네. 현장에서 목소리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테헤란로에 있는 한 뭐 10인 내외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 네. 아침에 그야말로 지옥철을 뚫고 출근을 하잖아요. 그럼 아침 9시부터 일 못한다는 거죠. 뭐 땀나고 하니까 예. 잠깐 식히고 커피 사고 해서 실질적으로 일은 10시부터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달에는 재택근무를 많이 해보자라고 예. 했는데 오히려 CEO 입장에서는 9시에 뭔가 부탁을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해도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비용 절감 효과도 있더라는 거예요. 네. 건물 관리비가 덜 드는 거죠. 예. 이제 절전이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코로나19가 일단락이 돼도 나는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 있다라는 CEO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금은 저희도 이제 여러 그 모임 이런 것들도 할 수 없이 화상으로 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뚝뚝 끊어지고 불편했는데 할 만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건데요. 근데 그런 거를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산업이 또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선입견이 그동안 적용할 예. 수 있는 여러 이제 범위를 확장을 막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온라인 근무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요. 업워크라는 사이트입니다. 네. 이 사이트는 2002년에 처음 예. 개발이 됐고 지금은 이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가 450만 명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뭐냐면 그럼 이제 주로 이제 재택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의 구인구직하는 그렇죠. 그런 사이트인가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유 어떻게 원격으로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그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업워크라는 사이트는 오랜 어떤 시행착오와 어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업워크에서 우리가 뭔가 일을 발주받아서 하게 되면 네. 반드시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러면 키보드 치고 마우스 움직이는 걸 모두 녹화를 해서 10분 이상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그건 차지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직원을 뽑아놓고 일을 시킨 것보다 훨씬 효율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우리들의 선입견이었고요. 네. 이것으로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방향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안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모색이 되기 시작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기자들도 옛날에는 이제 출근을 저도 기자 생활했지만 주로 이제 출입처로 출근하는데 네. 뭐 9시에 출근할 때도 있고 사실 조금 늦을 때도 있는데 요즘은 얼마 전부터 꽤 오래됐죠. 그 모바일로 화상 채팅하는 게 있어서 네. 그게 딱 들어와 있으면 얘가 출근했구나. 얘 어제 술 먹고 출근 안 했구나. 예. 데스크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분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집에서 켜놓고 예? 안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를 잘 서로 간에 감시가 아니라 효율을 컨트롤하고 성과 내는 시스템이 점점 더 발전하겠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사실 예. 구글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네. 10여 년 전부터 했거든요. 네. 구글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완벽한 자율 출근제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앵커님 같은 경우는 네. 나는 수요일은 전혀 나오고 싶지 않다. 네. 그리고 화요일은 오후 2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일하겠다. 이걸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구글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왔지만 구글이 세계 최고의 혁신기업이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일이라는 건 그래도 출근한 거 눈도장 찍어야지 이런 네.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일거에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좀 이런 재택근무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상당 부분 깨질 거라는 네. 교수님의 입장에서 좀 될 수 있는 산업들이나 영역들은 뭡니까? 일단은 저희가 뭐 재택근무 한다니까 뭐 화상 회의하는 시스템이나 무슨 뭐 카메라나 뭐 이런 쪽만 얘기하거든요. 네. 사실 지금 가장 재택근무라든가 네. 비대면 환경에서 먼저 해결돼야 될 부분이 보안이거나 어떻게 보면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암호화 관련된 그 업체들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검수할 수 있는 방법들, 네. 그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했는지 남을 또 다시 재하청을 줬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암호화 관련된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사이버 보안 이런 회사들이 가장 지금 큰 시장의 파이가 여러 가지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언택트 그러면 자꾸 비대면 환경으로만 예. 생각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언택트가 발달이 됐던 건 방역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가 지금 얼굴은 실제 안 보더라도 간접 대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의미죠? 예. 오늘 이 빌딩에 올 때도요. 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버튼을 네. 누르는데 예. 그 버튼은 불특정 다수가 누르는 거고 그렇죠. 또 올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왔는데 손잡이도 또 잡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임시 미봉책으로 뭐랄까요? 항균 필름인가요? 필름 붙이고 예, 이런 거 붙이고 해놓는데 네. 언제까지 이렇게 더덕더덕 이런 거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촉감을 바탕으로 간접 대면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네. 완전히 해체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적정 기술로 내려와 있었으나 오랫동안 우리가 촉감을 기반으로 소통했던 그 어떤 선입견 때문에 네. 적용을 안 했던 음성인식, 모션인식 기술을 대거 차용하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나서도 누르는 게 아니라 7층, 그렇죠. 6층 이렇게 하면 네. 눌려서 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예. 자동문도 눌러서 여는 게 아니라 네. 모션으로 쓱 하면 열리고 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제 간접적인 대면 상황도 완벽하게 방역이라는 측면에서 비대면으로 바꿔주는 기술이 이제 활용되기 시작할 거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 언택을 화상회의와 관련된 걸로만 키워드를 잡는 것 같아서 거죠. 예, 저희 그 부분을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확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영역 굉장히 다양한데 네.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과거에도 보면 뭐 이제 VR 뭐 하면 VR AR 하면 우린 뭐 이거 끼고 영화 보는 것만 생각하는데 정말 가상 공간에서 영화에 보면 이렇게 앞에 모니터 쭉 쥐어서 보고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도래할 수 있는 시대가 됐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런 기술은 이미 적정 수준까지 내려왔던 거라서. 근데 우리 기업들이 그런 기술에 상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살짝 고민이 좀 있는데. 사실 우리 기업들이 그 분야에서 굉장히 선진적인 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이게 붐업이 잘 안 됐던 예. 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21세기 초반에는요. 어떤 기업의 경쟁력은 촉감에 기반해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이 제품 터치감이 좋은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제품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경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촉감을 바탕으로 하는 네네. 건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촉감이 아닌 음성이나 어떻게 보면 모션 인식을 잘하는 것으로 환원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재작년에 우리 사회에서도 인공지능 스피커가 붐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음성적인 게 인식을 잘 못하기도 하고 해서 약간 사그라드는 문화가 있는데 네. 다시 그런 기술을 활성화시켜서 진일보한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언택의 오해와 진실. 오늘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역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박정호 교수님 만나서 얘기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QR코드 세상입니다.
중국에는 거지들도 앉아서 QR코드로 돈을 받는다고 뉴스가 네. 한번 된 바가 있지 않나요? 근데 네. 중국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의 어떤 진원지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극복해오는 과정 중에 중국의 IT 기술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QR코드를 통해서도 그런 걸 상당히 막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불특정 다수가 또 많이 공유하는 첫 번째 물건 중에 하나가 또 지폐거든요. 그런데 예. 지폐라는 것은 또 직접 만져야 굉장히 되고. 굉장히 사실 세균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는 지폐가 우리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럽다 이런 연구도 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제 수단마저도 더러워도 돈은 좀 많으면 좋긴 한데 예. 그렇긴 하죠. 예. 결제 수단마저도 QR코드를 방식으로 전환하는 네. 것은 뭐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고요. 네. 특히 QR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 중앙은행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 듣고 있죠. 예. 아, 그 QR하고 관련이 있나요? 네, 결제를 결국 QR 형태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형태로 지금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커다란 불황이 오고 나면요. 네. 많은 국가들이 국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출혈 경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출혈 경영한 것을 벌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원을 어디서 확보할지 아니면 우리 기술의 특허를 더욱더 어떻게 인정받을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어떻게 과세를 더 부과할 수 있을지 이걸 네. 고민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자국화폐의 경쟁력이죠.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달러에 경쟁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를 전 세계에 유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QR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결제 방식, 이거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소액 결제할 때 QR 쓰고요. 뭐 음원 같은 거 이런 것도 보고 최근에는 이제 학원이나 뭐 다중 노래방 이용 시설 갈 때 그 본인 확인을 위해서 QR을 이제 하라고 하는데 이 QR 역시 굉장히 앞서 말씀하신 거 보면 통화제도 뭐 이런 거와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생각해야 할 것들이. 예. 예. 그래서 한국은행의 기조도 저도 올해가 작년하고 싹 바뀐 게 있어요. 예. 작년에는 한국은행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네.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리는 당분간 연구 중이다가 공식적인 논조였습니다. 그런데 예. 올해는 팀을 만들었어요. 전담 팀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QR이 될지 어떤 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그 전자결제 시스템이 공적 부분에서도 더욱더 활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언택의 오해와 진실, 언택 시대는 이미 우리가 도래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심도 있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런 코로나19가 오면서 더욱더 부각되는 게 플랫폼 아닙니까? 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고요. 네. 시총도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주식장에서는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삼성전자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총으로. 사실은 예,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예. 삼성전자 시총이 300조인데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건데 예, 예. 네이버와 카카오 교수님은 특별히 삼성전자는 아니더라도 현대차나 기존의 어떤 이런 플랫폼을 추구하는 업체들과 해볼 만한 경쟁이 된다 이런 시각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기조입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우버라는 회사가 우버도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죠. 공유 자동차란 예. 그 플랫폼 회사가 전통적인 자동차 3대 메이커인 포드, 크라이슬러, GM을 시총을 합친 것보다 더 높았던 적도 있거든요. 네네. 바로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고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늘 많이 들으시니까.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럼 주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현대차도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엿보고 있을 텐데요. 현대차 모빌리티 지금 엄청 힘쓰고 있죠. 네. 사실 저는 이렇게 가끔 말씀드려요. 예. 자동차는 가장 커다란 플랫폼으로 바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잠자고 식사하는 시간 12시간을 빼고 네. 나머지 그 경제활동을 하는 12시간 중에서 저만 하더라도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근 3시간이 넘어요. 예. 학교 갔다가 뭐 강의나 이런 뭐 방송 있으면 네. 또 왔다 갔다 해서 그럼 그 3시간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어텐션 하고 있는 시간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시간인데 특히 그 시간에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못하죠, 네. 운전을 하고 있다가. 그런데 네. 점점 이제 운전해서 제가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시간으로 바뀔 거잖아요. 자율주행이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네. 것들을 해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좋은 시간은 없어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무엇을 팔든지 교육시키든지 노티스하든지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그러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그 시장에서 어떤 교득점을 찾느냐가 다시 종합주가지수가 아니 아저 네. 시총이 예. 네이버 카카오를 다시 역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놓치면 저는 당분간 이 기조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예. 봅니다. 우리가 현대차는 이제 부닥다리 산업이야. 현대차는 뭐 전기차 나오면 밀리고 수소차 한다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아니라 현대차가 꿈꾸는 플랫폼 세상도 굉장히 주목하려다는 말씀이시고 네. 네이버 카카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네이버의 카카오의 되게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네. 조금 더 빨리 글로벌화 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네. 우리나라는 이게 이스라엘 기업들하고 좀 순서가 좀 달라요. 예. 이스라엘은 내수 시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을 할 때부터 직원이 3명일 때부터 수출부터 모색을 해요. 예. 그리고 해외 런칭부터 모색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순서가 일단 국내에서 어떤 진일보한 성과를 낸 다음에 그다음 나간다고 하는데 이미 실리콘밸리만 가더라도요. 예. 많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해서 IT 최강국인 핀란드 이스라엘, 한국에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는지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짐 싸서 가기 전에 다 알고 그렇죠. 있어. 예. 그러니까 비슷한 걸 저거 된다네, 예. 되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회가 저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코로나19가 이들 기업에겐 큰 천재일의 기회였는데 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비대면 환경이 활성화될 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들고 갔으면 좋겠고 또한 반대로 네. 지금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상당 부분 다시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M&A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발한 회사를 사면 네. 되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 경제가 취약했을 때 그런 매물은 쏟아져 나오고요. 그런 회사들을 잘 이용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할 수 있어요. 돈들은 많거든요. 예, 그렇죠. 네. 뭐 지금 삼성그룹도 지금 이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암난 아마 이제 조금 법률적인 문제가 풀리면 우리가 물산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 이런 걸로 뭔가 살 거다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하거든요. 네, 네. 현대차도 뭐 이미 많이 사고 있고 네, 네. 그런 거 보면 카카오나 네이버나 보다 좀 글로벌한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M&A 관심을 가져야 된다. 주목할 말씀이고요. 다음은 극장이 없어질까? 이 얘기는 뭐 꼭 영화 팬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집에서 사는 문화들이 되면서 모두가 이제 콘텐츠들도 집에서 소화하는 온라인으로 소위 이제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환경에 접목되잖아요. 네. 그런 어떤 콘텐츠나 문화 소비 환경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분명 OTT나 집에서 소비하는 포션이 늘어나는 건 분명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극장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사실 극장의 위기는 TV가 처음 등장했었을 때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극장은 극장에 와야 될 새로운 극장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거든요. 예. 오면 뭐 팝콘을 먹는다든가 대형 화면으로 더 좋은 사운드로 볼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극장에 맞는 콘텐츠들을 매칭시켜서 새로운 어떤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극장은 극장 나름대로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포즈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극장에서 AR, VR로 우리가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극장이라는 업종은 이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분명 OTT가 대세일 것 같고요. 예. 이 과정에서 사실 월트 디즈니랑 팍스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조명을 안 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M&A가 재작년쯤인가 성사됐었거든요. 예. 그 두 회사가 처음에 합병했던 거는 조만간 하나씩 전개될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서 네. 그 하루에 3시간 아까 가까이 말씀하신 그 시간 동안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했을 때 콘텐츠 제일 많이 가지는 우리들이 합쳐서 그 시장을 제일 먼저 빨리 치고 들어가자 네. 그런 모색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19로 더욱더 활성화될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서 빨리 저는 이합집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언택트 오해와 진실 마지막은 예. 학교는 없어질까? 이제 지금 다 온라인 교육하고 우리 학생들이 등교했지만 굉장히 불안한 형국이잖아요. 앞으로의 교육은 상당 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뭐 기성이든 혹은 이제 뭐 사회 교육이든 그렇게 가는 건가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학교, 대학은 그래도 와서 직접 수업 들어야지라는 거에 네. 대해서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가 그것도 또 깨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학교 그 수업 3학점짜리 하나 들으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학교마다 어떤 데는 실강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주일 동안 그 수업을 아무 때나만 들으면 된다라고 했더니 자기 알바 시간 피해서 수업도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도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활성화는 학교에서도 아마 대세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단 하나 대학 현장에서는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도 이제 점점 학력 인구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학생이 유치를 못하면 재정이 유지가 안 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방에 있는 학교들 중에선 외국인 학생 비율이 10% 이상 훌쩍 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예.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학생이 아예 못 오고 우리도 유치 활동을 하러 갈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지역의 중소 도시들 중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생활이 이루어지는 도시들이 있어요. 예. 그 대학이 하숙치고 뭐 하는 그런 도시들이 점점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와 진실, 오늘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님 함께 했는데요. 예,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제가 느낌이었는데 오늘 못한 이야기는 추후에 좀 기회를 잡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다음 주에는 저희가 중국 이야기할 겁니다. 딥사이트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 모시고 중국의 삼중고, 이제 코로나19, 중국의 변화, 미중관계의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주에 또 깊이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